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저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타 줄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되게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 기타 줄을 011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별거 없죠? 이 게이지라는 거는 줄의 두께를 말하는데요. 이 011은 상대적으로 좀 가느다란, 좀 두껍지 않은 줄이에요. 아마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012 게이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처음 기타를 구매할 때 걸려있는 줄이 보통 012예요. 그리고 기타 줄을 갈 때가 돼서 뭐 기타샵에 가보거나 기타 줄 검색하면 나오는 거 대부분이 다 01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습관적으로 012 게이지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초보자분들께서 기타를 초반에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겪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손이 아프죠. 그래서 소리를 잘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찌저찌 잘 극복을 하고 나면 두 번째로 고비가 옵니다. F코드.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기타줄만 여러분들께서 011 게이지로 바꿔줘도 훨씬 더 기타와 친해지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이지 차이만큼의 장력이 약해지고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초보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굳이 012 게이지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맞는 기타 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괜히 악력도 부족한데 에이 그래도 기타 치려면 012 써야지 하다가 흥미 잃고 떨어져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쵸? 012 쓴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아니고 기알못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소리의 차이가 없지는 않아요. 012, 011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볍고 편하고 반응성 좋고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012를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주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제 채널에 거의 모든 영상을 다 011 게이지로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타의 장력이 좀 버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음에 기타 줄을 바꾸실 때 한번 011 게이지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우 텐션 라인이 따로 나오는 기타 줄도 있어요. 게이지는 똑같은데 012 게이지인데 텐션만 좀 낮춰서 장력을 낮춰서 나오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버거우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